이곡 말고 이제 독립군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독립군가는 따로 있죠. 네. 네. 이제 바로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 극적으로 이제 싸우는 그 청산리 전투 시기까지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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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또는 만세 만세 같이 부르며 이런 식으로 해서 박자 곡조 가사 이런 것들을 바꾸어 왔었습니다. 네. 귀에 멜로디가 굉장히 그런가요? 익은 것 같아요. 그럼 좀 따라 부르시네요? 이 노래 고등학교 때 많이 부르죠. 같은 세대지. 총을 들고 칼을 잡아라. 신대한의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니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진이 너와 나로다 이렇게 합니다. 낙세예요. 예, 이 노래가 바로 남북 전쟁 후에 나온 노래인데요. 네. 우리가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것이죠. 독립군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1910년대까지는 바로 동포, 독립, 동포가. 애국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거죠. 10년대는 이게 바뀌어져요. 바로 청년, 자유, 원수 이런 단어들이 훨씬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광복되고 난 이후에 이런 독립군가에 담긴 정신들이 계승되기보다는 많이 잊혀져 온 것 같아요. 우선 우리 국민들이 일제에 항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듯이 이 바로 항거한 이들의 그러한 애국 정신과 희생된 그 삶들을 조과 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노래들이 또는 대의적으로도 많이 불려지야 되겠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노동 교수님 예. 얘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라져가는 독립군가를 찾아 반평생을 바친 곽영숙 여사. 곽 여사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많은 독립군가들이 역사에 묻혔을 것이다. 살아있는 독립군을 찾아 전국을 누비며 그들이 기억하는 독립군가를 녹음하고 악보로 옮겨왔다. 이 일을 시작한 건 1974년. 일본 다나카 수상의 망언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했던 독립운동가의 울분을 터뜨리게 했다. 광복군 생전지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해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대대적으로 시위를 했거든요. 독립군가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부르다가 아무도 끝까지 부르는 사람이 없더래요. 광복군 출신이었던 남편 박노일 씨는 이 일을 계기로 독립군가를 되살리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총 6곡이 실린 최초의 독립군가 음반을 낸 뒤 남편은 세상과 작별을 하고 말았다. 부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군가를 알리기 위해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독립군가 부르기 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렇게 남편의 뜻을 이어온 지 38년째 곽영숙 여사가 발굴한 192곡의 독립군가와 항일의 노래는 악보집과 음반으로까지 발매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깊은 결실도 맺었다. 지난 2005년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독립군가가 실리게 된 것이다. 독립군가도 하나의 역사고 전국을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자부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수집을 안 했으면 지금 거의 다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군가가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양자강 깊은 물에 나치들이고 국민 모두가 독립군가 한 소절을 부르며 잠시나마 조국을 위해 몸바친 선열의 넋을 기리는 그날이 이어지길 바라본다.